아니다. 신데렐라를 도와줘야겠어. 안녕. 제발. 어? 여기 또 어떤 동화 나라지? 우와. 동네들이다. 우와, 진짜 예쁘다. 신데렐라, 이 마법사가 만든 예쁜 드레스는 우리가 입고 갈 테니 넌 청소나 하고 있어. 청소나 하고 있어? 오, 새 언니들 정말 고약하네. 동생아, 오늘 특별한 드레스를 입고 오랬어.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리니? 언니는 뭐든지 다 잘 어울려요. 진짜 부럽다. 언니들은 왕자님이 계신 파티에 가서 신나게 놀겠지? 하지만 난 드레스도 없고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일단 청소부터 해야겠어. 불쌍한 신데렐라. 나도 파티 가고 싶다고. 어? 신데렐라가 파티에 가지 않으면 동화 나라가 위험해지는데? 안 되겠어. 이 빨간 모자 다니가 신데렐라를 도와줘야겠어. 오케이. 이게 뭐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응? 안녕! 난 빨간 모자 다니야. 안녕. 걱정하지 마, 신데렐라. 이 마법 자판기만 있으면 된다고. 진짜? 내 드레스를 마법 자판기로 만들어준다고? 예. 하지만 난 동전이 하나도 없는걸? 에이, 걱정하지 마. 신데렐라, 아버지가 너에게 남겨둔 동전이 있을 거야. 거기, 바닥을 한번 봐봐. 헉, 설마 여기 어딘가에? 어? 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우와, 이건 금은보화잖아. 마법 자판기야, 그런데 나는 파티에 입고 갈 예쁜 드레스가 필요해. 여기 드레스도 있어? 한번 눌러봐. 그럼 동전을 마법 자판기에 쏙. 띵띵띵띵. 오, 동전이다. 뭘 누르지? 종이컵을 뿅뿅. 종이컵을 붙이면 멋진 드레스가 된다고. 와, 이게 뭐야? 종이컵이 알록달록 드레스가 되다니. 오, 진짜 예쁘다. 우와. 이런 드레스는 처음이야. 우와, 신데렐라 진짜 예쁘다.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 와우. 우와, 이제 이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가서 왕자님이랑 춤을 춰야지. 신나게 춤도 추고. 엄청 돋보이겠지? 랄랄랄라. 종이컵이 다 떨어졌잖아? 이렇게 춤을 추는데 종이컵 드레스가 망가지면 좀 곤란한데? 이번엔 다른 드레스를 골라봐야지. 색접시를 뿅뿅. 나와라, 색접시. 짜잔. 색접시로 아주 특별한 드레스를 만들어줄게. 진짜 멋있다. 엄청 컬러풀하고 돋보이겠는데? 오, 역시 내 멋진 작품. 룰루랄라. 어? 근데 접시가 마구마구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되면 왕자님이 가까이 오기 힘들겠는걸?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판기야, 드레스가 너무 예쁘고 멋지긴 한데 내가 원하는 드레스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조금 더 블링블링하고 멋진 드레스가 필요해. 좋아. 그럼 동전이 넣고. 아, 이게 좋겠다. 웃고. 이게 드레스가 된다고? 얼른 입어보고 싶어. 얼른 만들어줘. 오케이. 우와, 이겁다. 마치 내가 문방 여왕이 된 것 같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와우. 진짜 여왕 같다. 눈부셔. 고마워, 마법 자판기.
그럼 이제 빨리 가볼까? 아, 이거 찢어져 버렸잖아. 어떡해, 다 떨어져 버렸네. 아, 잠깐만 잠깐만, 다른 게 있어. 아직도 멋진 드레스가 남아있다고? 좋아 좋아, 그럼 나 또 갈아입을래. 아, 이게 좋겠다. 여기 붙어있는 이건 뭐야? 한번 불을 꺼봐. 아주 특별한 드레스로 변신할 거야. 우와, 야광 드레스잖아. 진짜 예쁘다. 멋진데? 깜깜해져도 왕자님이 날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제 파티에 갈 시간인데? 마법사 판기야, 고마워. 나 그럼 파티에 다녀올게. 잠깐, 그런데 파티엔 어떻게 가지? 아, 맞다, 홍감마차 준비하는 걸 깜빡했네. 그렇다면 다니카 출동! 우와, 다니카잖아. 이 멋진 다니카를 타고 이제 파티에 가면 되겠다. 아, 맞다! 신데렐라!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오는 거 잊지 마! 오케이! 휴, 다행이다! 오늘도 위험에 빠진 동화나라를 구했어! 할머니가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신 덕분이야! 그럼 얼른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야지! 와! 안녕! 다음에 또 어떤 동화나라를 가게 될까? 늑대, 뭐해? 너 몰라? 다니엘, 빨간 모자가 시작됐대. 오, 나 구독 누르고 있지롱.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오, 다니,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